27살 막산, 35살 객순대. 제1경기 KGR의 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커 신장 175cm, 체중 73kg, 이전 2승 키르기스탄의 마마드 카노프 막산! 3연승에 도전하는 키르기스탄 스파이터 마마드 카노프 막산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77cm, 체중 73kg, 7.5승 2패 대한민국 팀원 소속 백승대! 노련함으로 오늘 경기 승리를 노립니다. 백승대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 MMA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이정수 심판이 함께합니다. AFC 엔젤스 히어로스 다섯 번째 대회, 오늘 경기 여섯 번째 경기 5분 2라운드 MMA 룰로 펼쳐집니다. 계약 체중 73kg 매치, 레드 백승대, 블루 키르기스탄의 막사십니다. 3연승을 노리는 막사, 그리고 지난 경기 패배를 씻고 싶은 백승대. 1라운드 출발합니다. 두 선수 스탠스는 같습니다. 가운데를 선점하는 막삿. 조금씩 조금씩 조여줍니다. 막삿. 인사이드 레그킥. 한번 시작을 하려 봤던 백승대. 그리고 바깥쪽 레그킥으로 응답해줍니다. 막삿. 원투. 앞손을 뻗어보는 백승대. 분위기가 더 좋은 건 막사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3연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 연승이 또 쌓일 때에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자, 하이킥 시도 백승대. 자, 케이지를 등지고 오른손 훅으로 빠져나옵니다. 백승대 선수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로우킥 백승대. 접근전에서 이 서로 간의 경합이 달려들어보는 않습니다. 막삿 니킥. 왼손 스트레이트가 한번 빗나갔습니다. 백승대 바깥쪽 레그킥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자, 태클 시도 막삿. 들어갔습니다. 자, 더블렉. 케이지에 기대지 못하도록 돌려주면서 또 파운딩을 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디 쪽을 공략하고 있는 막삿. 하단 쪽에 백승대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눌러주는 막삿. 위쪽에서 파운딩. 자, 파운딩 막삿. 자, 위쪽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있습니다. 마마츠 클로프 막삿. 네, 어떻게든 위쪽에서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막삿. 포지션 유지 능력이 돋보이네요. 자, 위쪽에서 파운딩. 각을 댄 이후에 파운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일단 다리 쪽으로 잡아놓고 있는 백승대. 어떻게든 각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막삿 선수가 위에서 크게 이점을 또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백승대가 다리를 묶어주면서 막삿의 큰 펀치가 나오지 않게 하고 있고요. 안바로 정면. 자, 오! 자, 빠져나올 수 있을지 백승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백승대 선수의 그라운드 플레이도 괜찮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굳혀놓는 데다 전력을 다하고 있네요. 그렇죠. 백승대 선수도 7전 5승 2패. 이 노련함으로 오늘 경기 승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엘보우 공격 시도해보고 있는 막삿. 하지만 백승대는 각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큰 펀치 시도해보고 있는 막삿. 자, 라이트. 자, 이번엔 레프트. 상대 머리를 눌러주고. 자, 백승대 선수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막사 선수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넣는 압력 때문에 밑에서 백승대 선수가 체력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끈적끈적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백승대 선수가 막사 선수의 상체를 당겨주면서 상대의 큰 펀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사는 바디를 통해서 만족하고 있고요. 자, 바디와 안면 레벨 체인지. 마마토 클로포 막삿. 막삿이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톡톡톡 포인트를 쌓는 펀치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백승대 선수가 좀 어떻게 하면 경기를 더 운영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일어나야죠. 케이지를 등지고. 네, 케이지를 등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또 막사 선수의 힘이 좀 느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막사시 압박이 되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아, 정말 끈적끈적한 매치가 펼쳐졌던 이번 여섯 번째 경기 1라운드였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맞으면서도 들어갔었던 막사 선수였습니다. 의미 있는 펀치를 넣지 못할 것 같으면 레슬링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테이크다운 이후에 본인이 이렇게 자신의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오면서 막사시 그 이후에 1라운드를 거의 지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MA적으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은 상황이죠. 물론 백승대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뭐 위협이 가할 만한 그런 데미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막사 선수가 조금 더 유효타 개수, 유효타 횟수로 따진다면은 조금 더 많은 맞습니다. 횟수를 가져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백승대 선수가 네, 밑에서 두 선수들 멋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경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변화가 필요한 쪽은 백승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봅시다. 마지막 라운드 출발합니다. 다시 가운데에서 선점하고 있는 막삿. 막삿 선수는 또 다시 붙으려고 하겠죠. 백승대 선수는 저렇게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면서 태클을 못 들어오게끔 방어를 또 해줘야 됩니다. 다가갑니다. 막삿. 앞손을 던지면서 라이트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막삿. 자, 앞손 뻗어보는 백승대. 앞손 던지면서 태클 페인트. 다시 한번 케이지를 등지고 있는 백승대. 킥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막삿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라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던지면서 라이트. 자, 급한 건 백승대 선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앞손 싸움을 이어가면서 상대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막삿. 자, 다시 한번 전진 스텝. 막사 선수도 조급하게 붙으려고 하지는 않고 침착합니다. 굉장히. 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백승대 선수. 라이트 던져보는 막사. 하이킥 시도. 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해봅니다. 막사. 자, 계속해서 왼발을 밟아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약 3분. 라이트 아, 던지면서 들어갔습니다. 태클. 자, 그리고 테이크다운.
다시 한번 본인이 좋아하는 그라운드 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1라운드 때 맞봤던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승대 선수는 빨리 케이지 쪽으로 가서 등을 기대야 되는데 또 쉽지 않죠, 거리가. 자, 펀치 집어넣어주고 있는 막삿. 다시 한번 이 1라운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그 그라운드에서 코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백승대 선수가 이렇게 팔을 세워서 상체를 좀 세워가지고 맞더라도 벽으로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케이지 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꽤 있습니다. 자, 이번엔 케이지 쪽으로 끌고 가는 백승대. 자, 막삿 그립이 이루어지는가 했습니다만 풀어냅니다. 그리고 사이드 마운트. 백승대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서브미션 기술로 끝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포지션 탈출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막삿은 그런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드 마운트. 일단 포지션이나 포인트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지키고 싶네요. 그렇죠. 우직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본인이 1라운드 때 맞봤던 그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 2라운드 때도 굳이 무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톡톡톡 건드려주면서 그렇게 자, 펀치 집어넣어주고 있고요. 계속 안면쪽에 펀치. 크룩스 픽스. 자, 계속 완전히 묶였죠. 자, 왼손 쪽이 맞게 됩니다. 완전히 제압됐습니다. 네, 양손이 완전히 제압되었어요. 자, 그리고 막사세 오른손은 완전히 풀려 있고요. 막사세 오른손은 자유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네, 굉장히 브릿지를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백승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대로 변화 없으면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빠져나. 아, 네, 빠져나오나요? 나와야 되는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백승대. 남은 시간 약 45초. 아, 그리고 완전히 마운트, 풀 마운트. 풀마운트 자세! 막삿! 자,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에서 침착합니다, 굉장히. 백승대 선수가 강하니까 또 네.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백승대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압박이 좋기 때문에 뚫고 나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자, 상대의 손을 제압해준 이후에 파운딩, 파운딩! 류효타를 계속해서 정립하고 있는 마마토클로프 막삿. 이제 남은 시간 약 10초. 그리고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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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맞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마마토클로프 막삿. 본인이 1라운드 때 재미를 봤던 그 이야기를 2라운드 때도 똑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네, 우직하게 본인의 그 해야 되는 딱 그 플랜만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변수조차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역시 3연승의 이 가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런 도발까지 이어나갔던 마마토클루프 막사시였고요.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 제 1경기 경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말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박우철, 네, 맞습니다. 20대 18. 배신 김원기 20대 18. 배신 판정 결과 20대 18. 만장일치. 3대0으로 블루코너 마마토클로프 막사 승리입니다. 블루코너 마마토클로프 막사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는 마마토클로프 막삿. 뭐 KO 경기를 기대하긴 했는데 두 선수의 그 실력이 좀 박빙이라 이 승부 쪽으로 돌아갔네요. 마마토클로프 막삿이 이 그래플링 실력에서는 좀 확연하게 앞섰던 것 같습니다. 예, 레슬링과 그래플링 둘 다 압도하고 있어서 네. 뭐 무난한 경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정말 원했던 그런 이야기를 끝까지 처음부터 이어나갔던 마마토클로프 막삿 무패 행진, 연승 행진에 나갑니다. 네, 승리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마토클로프 막삿의 승리 인터뷰를 만나보시죠. 네, 여기 계시고요.
네. 자, 기르기스탄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군요. 통역을 맡겼죠. 오늘 경기 승리를 이루셨는데 오늘 연승 연속해서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승리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Биринчиден сиз куттуктайм. Сиз постоянно бүт соревнованиядан утуп келатасыз. Эми осо азыр ушу соревнование жөндө сезип аткан сезимиңиз же болбосо таасирин айтып кетиңиз. Биринчиден салам алейкум. Мен көрүп турган туугандарым, эмелерим өтө жакшы ашышчени. Ата энеме апама салам айтайын дегем. Апа, мага ишенгениңиз үчүн рахмат. Алашка бергениңиз үчүн. Алла сизден разы болсун. Чыгым сокамын. Илтан сыңнесиника ному чотко, сыңнимаши ному чоахабнида. Кирико ури гажокбунтаранте камса маумыл дирико, тыкки омага хансанг мидожушосо камсадыримнид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경기장에는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먼 타지에서 우리 키르기스스탄에서 보고 있을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영상 편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스조던 겔딩이스, özünüzün simyanızğa, görüşlerinizlərgə aytdı turğan sözünüz bolsa aytıp getdiniz. Kolarım, pam, pam, vardığınızğa çox rahmat, mən uttum. Анандағы Айкөл Манас клубуна тренер Амирак Нургазы Рыскулбек Ибрагимов менин өкүл адам акам урмат бүтүн Шамаев Максатка бүтүн мага жардам берген Самат агага Серкү спорт клубуна бардыгына салам жолдойм. Сыңнесиника мага чоохаго Ури казакбундуранте моду камсаваго, тыкки хёнгчедуранте, кирико кочинниманте ёпе хангсанг дольбаджуго, доумул чушинен бундуранте моду камсадыримнид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먼타지에 와서 외롭게 싸웠지만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을 한번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6경기 승리를 한 마마트 글로프 막산 선수였습니다. 6경기 соревнования단 우트칸 마마트 글로프 막산.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경기 내용, 경기력 그리고 인터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마트 글로프 막산의 승리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저희는 준비된 마지막 경기 웰터급 이진영 선수와 악주홀 선수의 맞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